6월 아이템에서 리본 만드는 방법을 크리스 크로스로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번 9월 아이템에서는 풍선 안에 풍선을 넣어서 만드는 리본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2인치 링코 2개와 6인치 링코 3개, 그리고 260 2개, 160 2개씩 준비하면 됩니다. 260을 스틱을 이용해서 12인치 링코 안으로 넣어줍니다. 12인치 링코 풍선을 최대치로 불어줍니다. 그럼 안에 넣은 260에 바람을 불어주는데요. 펌프 수는 왕복 3번 정도를 불어줍니다. 260은 매듭 지은 다음 링코 풍선을 접으면서 모양을 만들 건데요. 이때 안에 들어간 요술 풍선의 주입구가 아래쪽에 향해 있고 둥근 라인이 꼭지 위쪽에 향해 있습니다. 이쪽 꼭지가 주입구 쪽으로 접히면서 형태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앞쪽에서 보면 접힌 위쪽에 둥근 라인이 리본의 앞면이 되고요. 뒷면은 주입구가 묶여서 약간 가늘게 빠진 형태의 모양이 나옵니다. 남은 매듭을 잘라낸 다음에 주입구와 꼬리를 모아서 매듭 지어주면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한 개 더 만들고 두 개를 함께 묶어줍니다. 묶어준 다음에 매듭은 정리해주면 됩니다. 중심을 묶고 매듭을 정리한 과정의 모습입니다. 리본에 흘러내리는 끈 부분을 만들 건데요. 160과 6인치 링코를 이용해서 만듭니다. 160을 6인치 링코 안으로 넣어줍니다. 6인치 링코를 최대 사이즈로 우선 불어주고요. 그 다음에 안에 있는 160 풍선을 불어주면 됩니다. 안에 넣은 160을 부은 다음 매듭 지어 정리했고요. 그 다음 바람을 빼줍니다. 흘러내린 리본의 라인을 조금 잡아주면 되는데요. 먼저 안쪽에서 한 번, 그 다음에 바깥쪽에서 한 번. 큰 방법으로 하나 더 만들어서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주입구가 리본 안쪽으로 통과하면 됩니다. 각각 리본 안쪽으로 주입구를 통과해서 끼워준 상태에서 느슨하게 매듭 지어주면 됩니다. 나머지는 정리하면 됩니다. 리본의 매듭 부분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6인치 링코에 손퍼프 왕복 한 번을 불어줍니다. 주입구를 기준으로 절반으로 쪼개줍니다. 리본의 중심 부분에 끼워줍니다. 빠지지 않도록 주입구를 이용해서 한번 감아줍니다. 리본의 형태가 완성이 됐고요. 이 끈은 고리 사이로 고정시키면 안정적으로 자리가 만들어집니다. 리본을 접었을 때 나오는 그 라인 각을 만들기 위해서 이 방법을 선택해 봤고요. 지금 같은 방법으로 간단하게 리본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만들고 있는 풍선 꽃다발이나 선물 상자에 한번 이용해 보시길 추천합니다.